자, 다음은 마지막입니다. 자, 항상 무엇인가 들고 잡고 할 때 팔목 그리고 전완 부위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실 텐데요. 지금처럼 손목을 쭉 펴시고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밀어주고 그리고 손바닥을 움직이시면서 보내고 당기고를 반복해줍니다.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특히 오른팔잡이는 오른쪽 팔이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. 손목의 피로감을 풀고 손목의 피로감을 좌우하는 이 전완 부위 근육의 피로감을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렇게 심플한 동작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천천히 부드럽게 횟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히 풀릴 수 있도록 반복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한 번. 예. 자, 양손을 깍지 껴서 한번 쭉 한번 펼쳐볼게요. 양팔 위로. 어깨가 굉장히 편안해지셨죠? 팔 크게 한번 돌려보실게요. 어깨를 돌려보세요. 자, 지금까지 폼롤러를 이용한 전신의 만성피로를 푸는 자가근막 이완요법을 함께 하셨습니다.